내가 당신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내가 우물을 발견한 그날 오후 일에 대해서입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4시가 되도록 번역거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산란해 진행이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자꾸 잡념이 일어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밤에 하기로 하고 낮잠이나 한숨 자둬야겠다 싶어 번역거리를 그만 접어놓고 단편 소설집을 들고 책상 앞에서 물러나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에 일을 하려면 낮잠을 좀 자둬야 되는데 생짜로 자려 하면 잠이 오지 않을 게 분명해 책을 읽기로 한 것입니다. 침대에 등을 비스듬히 대고 책을 펼쳤습니다. 네이먼드 카버 소설은 수면용으로는 적격이 아니었습니다. 읽는데 재미를 붙여 잠을 자기는커녕 서너 편을 연달아 읽었습니다. 소설에 빠져들었다가 문득 사방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대체로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도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도 2층에서 들려움직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일체 없었어요. 봄날 오후 5시 무렵의 저교만이 온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내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지요. 어느 순간 책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침대 끝쯤의 방바닥에 누군가 앉아있지 뭡니까? 처음엔 잘못 봤겠지 싶어 곧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멈칫했어요. 분명 사람 머리통이었거든요. 분명히 사람인데 싶어 다시 쳐다봤죠. 나 혼자 사는 집에 누가 있단 말인가 싶었지만 분명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누추한 여자였습니다. 까치집을 방불케 하는 머리엔 지푸라기가 묻어 있었는데 가운데쯤은 누군가한테 잡아 뜯긴 것 같이 엉망이고 먼지투성이었어요. 어디 습한 지하 공간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모습이었지요. 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여자는 침대 발치 및 방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으므로 얼굴은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집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저녁밥을 지었네요. 굴비를 꺼내 굽고 쇠고기를 넣어 미역국을 끓였네요. 참나물을 파랗게 삶아 무치고 가지를 어슷어슷하게 썰어 간을 맞춰 프라이팬에 볶았습니다. 김치를 꺼내 썰어 접시에 담고 물김치도 한 사발 담아 놓았습니다. 식탁에 수저를 두 벌 놓았지요. 밥도 두 공기 퍼서 하나는 내 쪽에 하나는 맞은편에 놓았습니다. 미역국도 두 그릇 떠서 한 그릇은 내 편에 한 그릇은 맞은편에 놓았지요. 밥이나 먹고 가세요. 말을 건넸습니다. 싫어도 한 숟갈 더 드세요. 굴비의 흰살을 발라 얹어 주었네요. 미역국에 숟가락을 담가 주었네요. 참나물을 밥 위에 올려 주었네요. 밥을 먹은 후에 물도 한 그릇 맞은편에 놓아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방은 어두워졌고 베란다 쪽으로 창을 열어놓자 봄바람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때 내 눈에 띈 것이 귀국 직후 낙산사에 여행 갔다가 사가지고 온 독경이었어요. 카세트 데크를 열고 독경 테이프를 넣고 작동을 시켰죠. 볼륨을 조금 높이자 독경 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찻상을 닦아서 베란다에 내놓고 생수를 흰 사발에 가득 부어 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나를 찾아온 여자를 위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을 가라앉힌 건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내 언니도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겠지 싶어 눈이 시었어요. 마음 아프고 원통해도 멀리 가라 했습니다. 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제 새끼 이마 한 번도 못 짚어보고
고사리 같은 손가락 한번 못 잡아보고 검은 눈 한번 못 들여다보고 저기로 가야 할 망자가 저기로 가지를 못하고 여기를 헤매다니는 봄밤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였네요. 멀리 가라 멀리 가라 하였네요. 돌아오지 마라 돌아오지 마라 하였습니다.